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국민일보 기사에 국민일보가 아니라 한국일보 기사에 또 그 아주 참 좋은 그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내가 하는 유튜브는 봐주면 좋고 안 봐줘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는 유튜브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보라고 녹화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그 주말만 되면 계속 유튜브에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더래. 아, 이승열이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렇게 저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저걸 도대체 누굴 보라고 올리는 건가? 아, 누굴 보라고 올리느냐 그러더라고요. 타깃이 누구냐 그거죠. 이제 타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깃을 왜 찾습니까?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 그 불특정 다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래. 아, 이승열이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 도대체 누굴 보라고 올리는 것이냐. 누굴 보라고 올리느냐 이렇게 타겟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타겟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그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그 문자도 올려놨죠. 아, 이승열이 저 자식이 꼭 주말만 되면 저렇게 나를 보라고 올리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내일 정신과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아니, KBS가 어느 특정인을 보라고 전파를 띄웁니까? MBC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보라고 전파를 띄우나요? 전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를 띄우는 거죠. 어느 특정인 한두 사람을 위해서 어느 특정인 한두 사람을 보라고 전파를 띄웁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도.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 구글에서 유튜브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그래서 이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십니까? 응? 만물의 영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사람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승열이가 왜 주말만 되면 저렇게 녹화를 해서 자꾸 올리는 거야. 누굴 보라고 도대체 올리는가. 타깃을 찾더라 이거야. 그게 누군가. 누굴 보라고 저렇게 올리는가.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사람 나는 이 인간에 대한 환멸을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했더니 이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없구나. 이렇게 내가 아주 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타깃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든 말든 건 여러분들 자유인데 그러나 보고 싶은 사람 언제나 유튜브를 접속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봐라 이런 얘기예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 다수인데 다수인을 상대로 올리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또 한글 전용 세상이라 조금만 어려운 얘기라면 못 알아들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라고 하니까 불교를 믿는데 이게 개그맨처럼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라고 하니까 맨 앞에 불이라는 그런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아니 뭐 이승열이가 불교를 믿는데 또 이러는 거야. 야 이게
한글 전용 세상이 이렇게 참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불특정 다수가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알고 쓸 때 불자와 불특정이라는 건 아니 불자를 쓰는 겁니다. 어? 그러나 불교라고 할 땐 다른 불자를 쓰는 거예요. 참나 이게 한글 전용이 참 기막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탄식을 내뱉으면서 시작합니다. 아로마 뉴스 인조 인간에게 미래가 있다. 휴머노이드 장밋빛 전망. 이 기사가 한국일보에 올라온 것은 2022년도 11월 5일. 그러니까 뭐 11월 5일이니까 토요일 날이네요. 토요일 날 그 오전 7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기능. 자율주행 기능 장착한 트램, 싱싱. 트램이라는 건 이제 그 길에 이 노면이 장착되어 가지고 예전에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전차가 다녔었잖아요. 그런 전차식이야, 이게. 그전이 예전에 그 다니던 전차식인데 이게 예전의 전차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예전의 전차는 공중으로 전선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공중에 그 전선줄을 훑고 지나가잖아요. 전선줄을 스치면서 지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 트램이란 건 그렇게 공중에 가설된 전선줄을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노면이 레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면의 레일을 굴러가면은 거기서 이제 전기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근데 그 트램이란 게 자율주행 트램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기관사가 없는 트램이죠.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트램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다. 시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초연결 지능형 사회 구현도 초읽기다. 이곳에서 공생할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드론 무인차 등에 대한 주간 동향을 살펴봤다. 골드만삭스 향후 12에서 15년 내 휴머노이드 시장은 600억 달러 관측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그 600억 달러가 예측되는 거대한 시장이다 겁니다. 이 그림은 말이죠. 인공지능 로봇 에이다가 지난달 11일 영국 상원의회의 통신디지털위원회 청문회장에서 기립상태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여자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같지만은 이것이 그 진짜 사람이 아니고 로봇인데요. 여자 모양을 한 로봇인데 로봇이지만 또 AI 사람과 동일한 아주 고차원의 지능을 갖춘 로봇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 의원들의 질문을 의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이 AI 로봇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자 알고리즘입니다. 비록 나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예술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예술까지 창작할 수 있다 겁니다. 검은색 단발머리에 주황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색의 밀빵바지를 착용한 여성의 응답에선 자신감이 묻어났다. 대답 도중 눈을 깜빡이면서 주변까지 들러보는 모습은 일반적인 인간과 흡사했다.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본 의원들의 표정도 진지함으로 가득 찼다. 지난달 11일 영국 상원의 통신디지털위원회 청문회장에 등장한 인공지능 로봇 에이다의 모습이다. 에이다는 이날 의원들과 원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줬다. 어떻게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가로 날아온 데볼라볼 상원 의원의 질문에 에이다는 눈에 있는 카메라와 AI 알고리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로봇 팔 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든다고 답했다. 에이다를 설계한 아이단 멜로 제작자와 함께 나온 에이다의 거침없는 답변에 의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갔다.
한 차례 발생한 오류로 재부팅된 모습을 제외하면 이날 청문회는 무난했다. 에이단은 청문회 내내 기립한 상태로 의원들이 질문에 답했다. 이 자리는 신기술이 예술 및 창작 분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에이다 옆자리에 착석한 멜로는 개발 과정과 원리 등을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세상에 나온 에이다는 직접 그린 그림으로 다수의 미술관에 전시하고 개인전까지 가지면서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인공지능 AI 로봇이 이름이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이제 이 에이다 로봇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죠. 멜로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이제 이 에이다 로봇을 제작했다는 제작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전시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은 AI 인공지능 로봇이 일반화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많은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인간이 기존에 하는 모든 많은 일자리를 뺏어가는데 오로지 인간이 AI 로봇이 뺏을 수 없는 분야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술 분야다. 인간이 하는 예술 분야는 로봇이 뺏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죠. 이 로봇이 그림까지 그리고 전시회를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술까지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술까지.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없는 겁니다. 예술까지 AI 로봇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 로봇이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시도 짓는다는 겁니다. 시. 응? 그러니까 예술까지도 뺏어가는 거예요. AI 로봇이 예술을 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휴머노이드 장민 전망도 장밋빛이다. 지난 2일 공개된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선 향후 10 내지 15년 내에 휴머노이드 시장은 6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점쳐졌다. 리포트는 또 인간처럼 작동하는 로봇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10년간 많은 옵션이 있다며 휴머노이드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와 같이 널리 보급되는 단말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휴머노이드가 미국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을 2030년까지 4%, 노인 간호 인력의 부족을 2035년까지 2%가량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내 총생산 상위 국가들이 현재 처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및 주 5일제 근무 확산, 인력난, 임금 상승세 등까지 감안된 진단으로 풀이된다. 기업들도 분주하다. 대표적인 기업은 테슬라다. 지난 9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펠로엘토 본사 사옥에서 열렸던 AI 데이 2022에서 옵티머스 AI를 들고 나왔다. 옵티머스는 이 자리에서 양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느렸지만 직접 걷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옵티머스를 공개한 테슬라는 향후 5년에서 10년 내 수백만 대 출하 목표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영국 휴머노이드 설계 및 제조 기업으로 알려진 엔지니어드 아츠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소비자 가전 전람 박람회에서 아메카를 소개했다. 당시 아메카는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냐고 물어온 관람객 질문에 저는 로봇이어서 마스크도 필요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 또한 없다는 재치 넘친 답변으로 화답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라스베이거스가 있잖아요.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그 소비자 가전 박람회가 열렸는데 이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 어떤 게 이제 출품이 됐냐면은 아메카라는 그런 그 인간 로봇이 출품이 됐다는 거요. 인간 모습으로 한그 AI 로봇이 이제 그 라이베거스에서 열린 박람회에 출품이 됐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로봇이. 그래서 그 박람회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로봇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야단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느냐? 그렇게 그 AI 로봇한테 물으니까 로봇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는 로봇이라서 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다. 바이러스에 걸릴 염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 지능을 갖춘 거예요. 물으면 즉시 그렇게 재치있게 대답을 해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이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트램, 수송 능력과 경제성 탁월, 일반 차량과 충돌 가능성 및 교통체증 우려 등은 숙제. 20대 직장인 A씨는 회사 면접 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면접에 필요했던 중요한 서류를 갑자기 불어난 노면 전차 정거장 내 승하차객 속에서 놓치고 만 것.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에 의지한 그의 머릿속은 캄캄해졌고, 이번에 못하면 지각인데란 불안감도 엄습했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였다. 해당 트램에 탑재된 위험감지 시스템은 출발 속도를 지연시켰고, 그에게 서류까지 챙기면서 탑승할 시간도 벌어졌다. 20대 직장인 A씨라는 사람이 면접 날만 생각하면 아찔했다 이거야. 아찔했는데 면접에 그 필요한 그 서류들을 준비했었는데 이 트램이 이제 곧 출발한다는 그런 그 강박감에서 부랴부랴 그 탑승하냐고 이 서류를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채고 이 자율주행 트램이 그것까지 알아채가지고 자율주행 트램이 서가지고 늦게 출발했다 그죠. 그 사람이 서류를 챙겨가지고 탈 때까지 기다려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영화 속에서는 나올 법한 시나리오로 보이지만 가능성이 충분해진 스토리다.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상황에서도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이 트램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어서다. 교통신호 준수에서부터 스스로 전방 100m 이내의 보행자와 자동차를 피하면서 사고 예방도 가능해진 셈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지상과 하늘, 해상에 이어 노면 철로까지 속속 탑재된 모습이다. 뭐 이거는 뭐다 읽을 필요가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그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상황 판단을 하면서 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되겠지만 직장인 A씨가 그날 직장에서 면접 볼 일이 있는데 그 면접 볼때 필요한 서류를 챙겼었는데 이 트램이 갑자기 이제 출발할 시간이 돼서 허둥지둥 그 트램을 타기 위해서 이제 허둥지둥하다가 자기가 준비해온 서류를 잊어먹고 탔다는 거예요. 타니까 트램이 그걸 알아차리고 출발하지 않고 도로 정차해가지고 그 회사원이 도로 내려가지고 서류를 챙기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 이런 걸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이 등장하니까 이게 또 재미난 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유튜브가 뭡니까? 독신 타임즈잖아요. 나같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 뭘 생각이 됩니까? AI, AI 로봇 아내가 생길 수가 있다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AI 로봇을 AI 로봇 여자처럼 이렇게 여자 모양을 한 AI 로봇을 사다가 아내로 삼는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 로봇을 아내로 삼았는데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법률로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면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를 하면은 그 발전하는 세상과 변화에 법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AI 로봇이 이제 대중화되고 일반화가 되면은 법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로봇과 AI 로봇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AI 로봇과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도 가능하게 하는 법적으로 이제 혼인신고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독신타임즈 지금 내가 하는 게 독신타임즈잖아요. 독신타임즈를 하는 이승열이 같은 사람은 앞으로는 이제 누구나 장가가는 장가를 누구나 다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가려면 그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장가를 가려면 여러 이제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여자한테 얼마나 점수를 따느냐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시한 남자들은 장가를 못 가는 세상이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들은 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들은 AI 로봇을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AI 로봇을 사라. 그래서 AI 로봇을 갖다가 아내로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AI 로봇을 이제 아내로 삼는 시대가 왔는데 또 웃기는 게 여러분 그 아이돌이라고 그 들어보셨습니까? 인형을 영어로 돌이라고 하잖아요. D-O-L-L. 예. 인형. 인형을 갖다가 섹스돌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사람과 똑같은 인형입니다. 피부도 이렇게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딱 누르면 아주 쿠션이 느껴진다는 거야. 이렇게 피부가 아주 뽀송뽀송한 게 말랑말랑한데 인형이죠. 인형인데 그 인형에다 이제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바람을 집어넣으면 팽창할 거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피부가 탱탱한 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그 인형을 갖다가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그 인형을 갖다가 인형에다 옷을 입히고 인형과 같이 섹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섹스돌이죠. 그래서 이제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 그다음에 뭐 오랫동안 그 외양선으로 바닷가를 뭐 한 번 떠나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수면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못하잖아요. 정상적인 섹스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형을 사다가 섹스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내 지금 독신타임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섹스돌을 사다가 섹스를 했는데 섹스돌이라는 건 단점이 뭐냐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인형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대화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 로봇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섹스하면서 뭐 기분이 좋다. 너는 내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난 좋아. 지금 내가 오늘 밤 아주 진짜 쾌락에 젖고 있어. 내가 지금 기분이 홍콩 가고 있어. 등등 말을 주고받으면서 섹스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참 기막힌 세상이 오는 겁니다. 기막힌 세상이 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나같이 이제 장가를 못 가는 사람들은 이 AI 로봇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이제 곧 온다 그겁니다. AI 로봇을 갖다가 아내로 삼고 그 AI 로봇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법도 그렇게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AI가 도래하는 세상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아, 그림 그려 전시하지 시도 짓는다는 거예요. 작곡도 한다는 겁니다. AI가 음악 작곡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못 뺏어가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AI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뺏어가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단순 작업, 단순 반복되는 일, 그런 것만 뺏어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예술 분야, 이런 건 절대 못 뺏어갈 것이다. 그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술까지 뺏어간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고 시를 짓고 음악 작곡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한 얘기가 겁니다. AI 로봇을 갖다가 아내를 삼고 혼인신고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세상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무식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뭐 불특정 다수라고 하니까 불교를 믿는데 이런 무식쟁이들이 있습니다. 천층만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해가는데 또 한 곳에서는 그렇게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은 불교를 믿는데 이렇게 세상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있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식쟁이라고 하니까 감정 갖지 마십시오. 나도 무식한 사람이죠. 나도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공장 가서 공장에 나가서 벌어먹고 사는 무식은 근로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무식하진 말아야죠. 그렇게까지 무식하면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기본적인 것은 돼 있어야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불특정 다수로다가 이 유튜브에 올린다니까 불교를 믿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지적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해나 하겠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아내로 삼고 인공지능 로봇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혼인신고까지 하는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상상이나 하겠어요? 참 기막힙니다. 기막혀.